안녕하세요 두 번째 끼들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들은 토요 게시케?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요, 라면에 우유 넣어서 끓여먹는 사람 많았거든요?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우유 라면인데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예요. 믿음이 확 가더라고. 비주얼은 씨발 자! 보셨던 것처럼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우유에 라면 끓여 먹는 겁니다. 오케이? 하루 종일 굶는 상태에서 먹는 거라 맛있어야 돼요. 야 안돼! 짧아! 짧아요! 끓여야겠다. 일단 물 끓여! 물 끓여! 면만 넣으면 돼. 면을 넣고 아 뜨거! 두 번 끓여야 되기 때문에 물을 버리고 와가지고 우유에 다시 끓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갔다 올게! 나 들렸어? 오늘 내 우유! 우유를 종이컵에 자 종이컵 한 컵 진짜 비주얼 족같은데? 보여? 개꼴배기 시리 생겼거든? 어우 씨 비주얼 미쳤어. 어우 씨 보여? 보여? 어우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색깔 보여요? 자 색깔은 여러분들 진짜 약간 로제 파스타 같아. 야! 맛있어! 기다려! 기다려! 근데 맛있어! 아 기다려봐 이거 좀 먹기 불편하니까 그릇 가져올게. 아 됐다! 여기 탔어요! 신라면인데 얼큰하고 먹으면 하는 그런 맛이잖아요. 이건 부드러워요. 우유라 해서 난 되게 비릴 줄 알았거든? 비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라면 맛이 아예 망가질 줄 알았는데 신라면 맛 그대로 살아있어요. 좀만 꺼달라고? 조명 끄니까 꿀꿀이 줄 것 같은데? 국물만 한번 먹어볼게. 국물만 여러분들. 야 오히려 국물이 이게 더 맛있어. 그냥 라면 국물보다 이 국물이 훨씬 맛있어. 라면 맛 그대로 나는데 거기에 좀 더 부드러워. 라면 맛 하나도 안 헤쳐. 그 목 넘기는 게 칼칼하지 않고 뭔가 부들부들해요. 김치랑 한번 먹어보자. 김치랑 자취생의 친구 비비고 썰은 김치 이렇게 비벼 김치 진짜 맛있어 이거. 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라면의 완성은 김치랑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거든요. 김치에서 잘 어울려. 사리 곰탕 국물 알죠? 넘기면 되게 부드럽잖아. 그 넘김에 신라면 맛이야. 아 맛있는데? 아 근데 이거 씨발 평소에 X됐다. 안 느끼해. 느끼한 거 진짜 1도 없어. 하나도 안 느끼해 진짜. 자 그러면 일단은 치우고 마무리 멘트 치고 끝냅시다. 자 딱 9시네. 슬슬 게임 시작하면 될 듯.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마무리 X 버렸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유에 라면을 끓여 먹어봤는데요, 느끼한 거 못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느끼한 거는 근데 하나도 안 느끼해. 그래서 하나도 안 비려. 그냥 딱 라면 맛이에요. 거기에 우유의 부드러운 느낌 좀 추가된 느낌? 김치랑 먹으면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끓여 드실 건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먹고 싶어요. 맛있어.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물 대신 우유를 넣으면 칼로리가 존내 불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찮아요. 두 번 끓여야 돼요. 세 번째 우유가 비싸요. 맛은 합격입니다. 이번에는 합격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게시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구독! 오케이. 그리고 알림 설정은 좀 센스로 좀 해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즐겨먹는 괴식 아니면은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이 즐겨먹는 괴식이 있는데 뭐 주둥이 한번 같이 먹어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바! 하나 둘 셋!